어떻게 나온다 나온다. 친구는 태어난 지 한 시간도 안 된 친구 같고요. 이 친구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저기에 한 마리는 태어났고, 근데 조금 안타깝게 저 친구가 좀 몸이 안 좋게 태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다른 한 마리가 있는데, 우선 인큐베이터에 있다가 이제 부화를 하려고 하길래 우선은 옮겨 넣었습니다. 오, 꿈틀꿈틀 된다. 촬영을 하기 위해서 잠시 옮겨 놨는데, 계속 다른 알들이랑 있는데 이제 외부에 노출이 되면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 친구들만 임시로 똑같은 온도에 안정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태어나는데 우선 아쉽게도 가끔 아무리 인큐베이터 조건이 좋아도, 똑같은 알일지라도 똑같은 동배일지라도 이런 식으로 눈이 씹혀서 나오거나 조기 부화로 인해서 난항이 아직 흡수가 안 된 상태에서 부화를 하기도 하고 굉장히 힘겨워하는데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 태어난 아기들 있어요. 이 태어난 아기들, 아 귀엽죠. 이게 첫 똥을 싸고 나서, 똥을 싸고 이제 탈피를 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먹이를 주거든요. 이제 첫 먹이를 줄 때가 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몇 번 주워 먹었거든요. 썬글로우인데 뭐 이런 친구들. 어우, 얘는 발디네. 쇼텐 발디. 이 친구가 태어나서 지금 처음 먹는 건데요. 잘 먹을라나 모르겠다. 오. 오, 오. 야. 야, 너도 먹자. 히로로로로. 옳지. 아 뭐야, 한눈판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어, 아이고 아이고 안녕. 아까 얼굴만 내밀고 있던 친구가 태어났는데요. 안녕. 아이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태어나는 겁니다. 보통 알 기간이 45일에서 60일 정도고요. 이 친구는 거의 50일 돼서 태어났네요. 친구야, 난항 어떻게 됐냐? 아이고, 잘 걷지도 못하네. 오, 그래도 난항은 어느 정도 제거가, 오, 그래도 난항은 잘 제거가 됐네. 아이고, 아니구나. 아이고, 아직 아니구나. 아이고, 이 친구는 잘 살지 모르겠습니다. 안타깝다. 이 친구는 진짜 잘 살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같은 알에서 태어난 동배 친구를 건강해서 그래도 다행입니다. 오, 오늘도 한 마리가 또 태어났네. 아이고, 아이고 귀여워. 어머, 나오면 안 돼. 오, 와, 태어난 지 한 12시간도 안 된 친구입니다. 그래도 이 친구는 굉장히 건강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보통 12월 달부터 짝짓기를 시켜서 보통 번식 기간인데, 이 시즌만 되면 저도 이런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분명히 지금 알을 낳고 그러신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아까처럼 눈이 찝히거나 난항이 흡수가 다 안 됐는데 조기 부화하는 친구들도 간혹 있고, 조기 부화가 아니라 원래 부화할 시기보다 성장을 못하고 태어난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져보니까 알 껍데기가 딱 봐도 그냥 잘 찢어지게 생겼어요. 뭐 엄청 질긴 느낌이 안 납니다. 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크리스게코인데 온도 24.2도, 68%. 아, 딱 적당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알을 보관을 하는 건데요. 제가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가지고 뭐 조금 걸려있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알들을 보관을 하는데요.
잘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액체가 좀 나와 있죠. 이런 친구들은 좀 시간이 지나면은 나중에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죽어 있는 알 같은 경우에도 부활을 하고, 이런 식으로 찌그러져 있는 친구들 있죠. 이런 친구들은 수분이 적거나 약한 알이거나 부화 직전에 알일 수도 있어요. 근데 부화 직전에는 보통 수분이 나오는데 이 친구는 좀 약한 알인가 봐요. 자, 이런 식으로 알 관리를 조금씩 해주는 건데 많이 뒤집혀져 있네. 그래도 이렇게 인큐베이터를 쓰면은 아래쪽이 구멍이 나 있어서 숨구멍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인큐베이터의 장점이죠. 확실한 거는 우리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약한 알은 거의 다 대부분 태어나서 죽기도 하고 알 상태에서 많이 곰팡이 나서 죽습니다. 자, 여기 알들도 보면은 이런 친구들처럼 약간 둥글둥글하게 된 알도 있고, 여기 보세요. 이런 식으로 곰팡이가 난 것 같은 색깔도 있는데 이런 알들도 부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알들이 부활할지 안 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끝까지 관리를 하셔야 돼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모프예요. 바로 릴리 화이트라고 해서 몸 색깔이 전체적으로 조금 하얀 느낌이 많이 납니다. 친구 수컷인데 굉장히 이쁘죠? 그리고 이 친구는 요번 연도에 태어난 친구.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느끼는 건데 파충류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적극 추천드리는 거는 진짜 크리스 게코가 굉장히 좋아요. 먹이는 요령만 어느 정도만 터득하시고 하시면은 진짜 웬만해서는 진짜 키우기 엄청 쉽습니다. 이 친구도 다른 친구인데 너무 이쁘게 태어나요, 진짜. 그리고 요번에 태어난 복스킨 친구인데 이런 친구들도 인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냐면은 이런 친구들을 실제로 보면은 약간 회색빛 나요. 이런 친구들을 데리고 번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확실히 꼬리 색깔이나 이런 게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하얀 부분이 아니라 회색깔이 있는 거 봐서는 확실히 확실히 이쁘긴 합니다. 갑툭튀로 나온 친구인데 귀엽죠? 체형 봐봐. 뭐야 너. 요번에 태어난 또 다른 친구인데 얘는 약간 레드빛이 많이 나네요. 등에 핀도 잘 살아있고. 그나저나 요번에 크리스 게코가 너무 인기가 많고 어린이날 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요번에 100마리를 주문을 또 했습니다. 와, 이번에 태어난 가골 게코 친구는 레드 앙커든에서 태어난 친구라서 나중에 이제 등줄기랑 이런 것들이 이제 쫙 벌어지면서 색깔이 좀 붉은 느낌이 나지 않을까 약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 또 아장아장. 네, 이런 재미로 부치료 게코를 많이 키웁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제가 저번에 번식을 해서 키우고 있는 개체인데요, 얘도 진짜 엄청 이뻐요. 여러분들도 이 크레스 게코 사육이 어렵지 않으니까 만약에 파충류 입문하실 거라면 크레스 게코나 비어드 드래곤, 레오파드 게코 이 세 가지를 많이 적극 추천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저한테 문의 주시면은 제가 상담도 해드리고 이것저것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젠간 레오파드 게코나 크레스 게코, 뭐 리키에너스, 뭐 가골 게코 이런 친구들을 자연에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날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 세생.